저는 신경주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역 가서는 이제 앰뷸런스 촬영을 하는데 우리 차주분께서 그 차가 또 티코세요. 여러분들 티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다. 진짜 티코. 아, 넓다니까. 넓어요? 넓어. 우리 집 모닝보다 넓어. 한번 타보십시오, 뒤쪽으로. 아, 실내. 와.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시더라고, 젊은 친구들은. 이게 더 높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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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핸들도 진짜 얇아. 와. 어떠세요? 내릴 때. 와, 이거 잘 간다. 토크가 느껴지는데? 야, 토크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진짜? 야. 아, 오늘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이렇게 같이 있네요. 네네. 아이고, 성현이 어떻게 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한성아님. 아, 근데 경주 왔는데. 네. 아, 뭐 이렇게 휑해요. 경주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전 수학여행만 경주에 한번 왔었고. 네. 수학여행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자, 오늘 드디어 제가 경주에 왔고요. 오자마자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와주셔갖고 바로 또 촬영을 합니다. 네. 또 비를 맞고 내려서 환자 있나 없나 확인 또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아, 환자 보자 그러는 분도 네. 있으세요? 아니지 정말. 그래서 또 신호등 앞에서 막는 분도 계시고. 야,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네요. 맞았어, 맞습니다. 소중한 내 차 제가 받고 팔고 싶다면 실시간 경매에 빈 바이카 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3,700여 명의 중고차 딜러들이요 내 소중한 차를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해 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벌써 거래액이요 600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차 실시간 경매! 바이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주차번호 보시면 빨간띠입니다, 빨간띠. 네. 빨간띠는 특수구급차입니다, 특수구급차. 빨간띠는 특수구급차. 네. 저 빨간띠가 없는 구급차도 있나요, 그럼? 파란띠. 파란띠가 있는 구급차는 또 뭐예요, 그러면? 탑이 없고, 네. 일반 구급차 모양인데 파란띠가 있습니다. 저는 네. 일반 구급차라고.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는 용업차입니다, 용업차. 특수차에는 모든 장비 장비 중환자시다. 아, 거기는 의료진이 탑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입니다. 안된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의료진 탑승이라 모든 장비 붙여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요 네. 빨간 띠가 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요 빨간 띠는 특수 구급차. 네. 아, 파란 아니 초록색 띠라 그랬나요? 네. 파란색이 요색. 요색 띠는 네. 일반 구급차. 네. 차는 기본 장비만 있는 차입니다. 아, 요거는 빨간 장비이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다 있는 차. 네. 아, 그렇군요. 요런 스티커도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죠, 요거?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닌가요, 요거는? 네. 메탈 이머저시. 네. 약자 같은 걸 해서 자기만의 개성입니다. 아. 근데 목적상은 십자가 마크가 여기 있어야 되고 빨간 표가 이렇게 있어. 위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뒤 보시면. 네네네네. 응급출동. 아, 응급출동. 요것도 기본으로 있어야 네. 되고. 네. 아, 그럼 한번 대표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안 해요, 뭐? 이야, 여러분들. 뒷문을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아우. 야, 여러분들, 드디어 구급차 실내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야. 이게 지금 구급차 안에 환경입니다, 여기. 이야, 요렇게 되네요. 아, 요러니까? 살짝? 아, 네네. 처음 타봤어요. 수납 공간 있고. 이야, 이렇게 생겼군요, 안에가. 네.
요렇게 타서 보통 간호사분들이 요쪽에 이제 이쪽에 앉으시고 요쪽에 앉으시고 보호자분들이 요쪽 뒤쪽에 앉으시고 앞쪽에 앉으시고 앞쪽에는 제가 잘 안 타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달리는 차 그렇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쪽에 누군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앞쪽과 이게 아예 벽벽이 딱 쳐져 있네요. 그거는 이제 감염 환자들 위해서 감염 환자들 위해서 옛날에 뭐 저희 뭐 그 약간 그런 그 구급차 그거 뭐냐 감염 그 환자를 이송하는 차가 따로 있는데 그걸 안 사용해 갖고 한번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 봤었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게 환자 감염 환자분이 아니라 뭐 냄새라든가 뭐 이런 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벽벽을 쳐놔. 이것도 다 이렇게 벽벽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천장이 한 이만큼 높아요. 아까 그 밖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또 이렇게 환자분을 볼 수 있는 CCTV 같은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요. 저건 운전을 하면서 출동하게 되면 사이렌을 위급한 자였으면 사이렌을 켜고 가는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 운전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환자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면 환자가 어떤 위험하다, 어느 정도다 눈으로 일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위급하다, 안 위급하다 다 보입니다. 정말 위급하죠. 진짜 이게 안에 상황에 딱 진짜 그 뒤에 환자분 계시고 하면은 이 상황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위급합니다. 정말 위급하죠. 아, 정말 우리가 정말 뭐 대표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정말 타지 말아야 될 차 중에 한 대죠. 예. 아, 친구분들한테나 가족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이 차는 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리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카링TV 구독자분들도 타지는 말아야 될 차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타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우리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배우고 네네. 차 안에 구조들도 좀 배운다면 또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 이렇게 탔고요. 앞쪽에 이렇게 운전석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타니까요. 네. 일단 여기 제가 옆에 한 자리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네, 그렇죠. 나오고 요렇게 지금 베드가 있죠. 네네. 네, 베드가 요렇게 있고 식염수 뭐 이런 것들 기본 장비. 이런 라테스 장갑이라고. 장갑도 요 안에 있고요. 환자들 여기서 채취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이 머리가 이쪽으로 오죠? 항상 머리. 머리 이쪽에 오시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식별 장비들인 거. 요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뭐 산소 포화도 측정. 심장 뛰는 몇 박수, 혈압 측정수. 혈압? 예. 또 다 이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게 있는 버튼입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인버터. 인버터고요. 저희 차량은 항상 저게 준비가 돼 있어요. 차량 신경이 꺼져도, 고장이 나도. 그럼 그 전기는 어떻게 발전기가 따로 있나요? 이 인버터가 차량에? 따로 있습니다. 인버터가 발전기. 따로 있어갖고. 야, 지금 요렇게. 네네. 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나요, 혹시?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무슨 산소통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통 같은 게 하나 있고 뒤쪽으로 한번 그럼 이렇게 지금 베드는 항상 저기 고정인 베드인가요? 네네. 네. 환자를 실을 때는 네네. 레버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환자를 눕혀서 바로 그냥 밀으면 다시 또 이게 접히는. 넣으면 또 이렇게 넣으면. 아,
네네. 아. 그래서 여기 범퍼 부분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기가 다 깨져버리니까. 와, 이 조그만, 그 스타렉스 어떻게 보면 뭐 큰 차가 어떻게 보면 조그만 차인데, 이렇게 뭐 소화기며 뭐며 웬만한 장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타시는 거죠, 이렇게. 예. 아, 여기 보호자분들은 정말 다 위급할 때 타시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네. 아, 정신이 없고. 네. 또 환자분이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 어떠세요? 그냥 좀 많이 보기는 저희는 네.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쪽으로 보지 동정심을 가지는 그러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만큼은 뒤에는 아무 생각 재버립니다. 어떤 회사기는 나든. 대표님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 빨리 가고 안전한 게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려지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는 거고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앰뷸런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견인차가 사고 나는 경우도 간혹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급하게 가시다가.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안에도 그런 장비들이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요. 네, 아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게 보면 화상 세트. 아 화상 환자들. 네. 가다가 아.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하지만 네네. 물이 뭐 진물이라든가 피가 나오게 되면 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앰뷸런스의 모든 앰뷸런스의 저런 것들은 위치가 같은 곳에 있나요, 혹시? 자, 자기 개인 취향만 좀 다른데 거의 이제 이런 차 이제 특정 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FRP가 되는 게 있고 나무로 되는 업체도 있고 다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거의 이쪽에는 수납장이 다 있습니다. 수납장이. 거의, 네, 거의 이쪽 수납장. 이쪽 아래에 있는 건 조금 뭔가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인큐베이터 시스템 아래 기관 삽입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 기도 삽입. 네, 기도 삽입해서 뭐 우리가 그냥 공기 주문이라고 얘기죠. 아, 네, 네.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아, 네, 그런 저거 정말 AD기. AD 이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장이 멈췄을 때 전기 충격을 주는 거. 아, 드라마나 네, 이런 데서 많이 네, 나오는 거. 옆 같은 데나 보면 공동시설 가면 저기 한. 아, 자동 심장 충격기. 예. 네. 20줄. 네, 30줄 뭐 해갖고 네, 드라마에서밖에 네, 안 봤어요. 네. 아. 이런 거는 또 호흡곤란 하실 때 레버리지 여기서 뭐 약품을 넣어서 흡입을 해서 네, 보는 거. 근데 이런 장비들을 결론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다 구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가 그죠? 딱 나오면 무조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세팅이 다. 그래야지 특수구급차가 되는 겁니다. 특수구급차가. 네,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공호흡기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 산소기라 그러나? 네, 산소는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한 안보 네. 공기 주문 산소는 저쪽에 보시면 제가 아 오늘 되게 처음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저쪽에 카메라 틀면 저쪽에 보시면 공기 아~ 게이지가 올라와요. 산소가 거의 또 마땅히 있는데. 네. 아, 요게. 네. 산소 게이지입니다. 네. 야. 그럼 이쪽에 보시면 아까 모니터에 보면 하나는 심장 뛰는 백박스. 아, 여기 네. 떠 있네요. 다 뜹니다.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거의 산소기를 꼽으시나요? 꼭 그렇지만 그렇게 아닌 환자분도 많아요. 뭐 위급한 환자도 있는데 특수교적 굳이 또 이용해야 될 환자 정말 연고지가 그쪽에 뭐 서울에서 놀러 오셨는데 자기 연고지 병원 보고 싶다. 그러면 고등이 불편하시고 기차도 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구급차를 타고 가는 거죠. 아니 대표님 말씀 정말 잘하세요. 아유 별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니 아니라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와 저는 진짜 이렇게 NG 없이 한 번에 쭉 가는 게 지금 최근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와 앞쪽도 한번 살짝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쪽도 한번 그런 이야기면 네, 대표님 뒤쪽에 한번 타시고 옆쪽으로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뭐가 이렇게 많죠? 이거는 지금 메다예요. 아, 메다? 네. 아, 이거 뭐야? 앰뷸런스에 왜 메다가? 택시에 있는 메다가 앰뷸런스에? 예전에는, 네. 메다기였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 눈가리 왕원할 때는, 요금으로 인하가 12차가 많았었어요, 이렇게. 아. 네. 솔직히 얘기해서 뭐, 5만원 받을 거, 6만원 받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아,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모든 구급차 기사들이 다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걸 주행을 누르면, 아. 기본이 7만 5천 원 뜹니다. 어, 그러면은, 7만 5천 원이라는 거는 가장 이제, 기본, 네, 택시 기본 요금처럼. 네, 아. 그러면 좀 지나다 보면 1,300원씩 올라갑니다. 1,300원씩. 네, 네, 그럼 이 7만 5천 원의 기본 요금은 한 몇 킬로 정도? 10킬로. 10킬로 가면 이제부터 네, 올라가기 네, 시작하는군요. 네, 네. 그러면 10킬로 이내는 거의 7만 5천 원이네요. 네, 7만 5천 원. 네. 그럼 저 안에 장비를 다 사용을 해도요? 네.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아, 네. 근데 경주 안에서는 거의 7만 5천 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시내 정도는 7만 5천인데, 저 경주 쪽 나가다 보면 조금. 아, 대구로 좀 가거나 하면. 대구 쪽 아니라도 이렇게 경주 변두리 쪽. 변두리 네, 쪽으로 좀, 가다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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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시간에 상관없네. 야간은 기본 9만 원. 아, 야간에는 네. 12시 이후? 네, 가면 그 1,400 얼마나 정도. 아. 몇 병 더 비싸가서 올라옵니다. 요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급하게 타시다 보면은요, 지갑들도 좀 안 갖고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계좌나 카드로. 카드로. 카드기도 이렇게 갖고. 아, 카드도 네. 있군요. 아, 왜냐면 진짜 급하게 타시다 네. 보면은 진짜 신발도 안 신고 타시더라고요. 신발도 못 신으시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환자를 모셔다 드리고, 정말 이건 환자를 모셔다 드려도 용어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전화 제가 안 그래도. 예. 네. 언제는 심하, 이렇게 쉽게 하면 내가 알 바 아니다. 받든지 말든지 나 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병원에 태워다 주고 네. 나서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하는 거는 그럴 일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네. 의외로 택시 하시는 분들도 손님들이 그냥 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요건 좀 새로웠고 요건 또 뭔가요? 자,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 밖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광등 세집. 아 요것도 한번 이따가 좀 네. 보여주세요. 요거는 네. 경광등은 요게 요거는 뭐냐면. 요게 소리가 만약에 100이면 네네네. 요게 소리가 2배예요 2배. 아 이거는 자체적으로 특정에서 할 때 나오는 부분이고 네네네. 이런 거는 약간 환자분들이 위급한 환자 달렸을 때 앞차는 음악 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네네.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 소리가 네네네네. 때. 그때 네네. 이때는 자제로 제가 아. 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제 오디오가 똑같아 보면 돼. 순정이고 이게 순정이고 자제 오디오. 아. 언제든지 환자분이 어디 이송해야 되고 있고 가야 된다면 그 자체 병원에서도 구급차를 불러달라면 다 불러주지만 정말 위급 시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출동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나중에 여기 밑에 나갈 겁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경주에 계시니까요. 뭐 경주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한번 연락 주시고요. 진짜 위급한데 뭐 연락드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혹시 급한 일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우리 또 대표님이 또 주무시다가나 아니면 진짜 일 모시다가도 달려가시니까 한번 연락 주시고요. 지금만 이렇게 끊었는데 요게 뒤에 아까 CC 카메라 아 요쪽에 카메라 있었던 거. 예. 네. 아. 끊었는데 이렇게 네. 보면 아. 시간이 한 몇 번 아 요거 또 그래서 카메라로 뒤에 환자 상태를 네, 보실 수 있고 운전하면서 네. 항상 이쪽 시각을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보면 이렇게 보면 항상 뒤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앞에 운전하면 긴장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요걸 보고 처음에 하실 때 지금은 좀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같이 긴장하시죠? 네, 처음에는 제가 운전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아무도 면정신에 메탈 빠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상태인데 지금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숙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으로. 아, 네네네. 그러시군요. 지금도 요 앞에 딱 격벽에 있어서 네. 보면은 뒤쪽에 그래도 다 보이긴 해요. 네, 이렇게 네. 다 볼 수는 있는데. 예, 네,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운전에서 충실하셔야 되고 또 여기 또 이거는 무전기 같은 건가요? 이제 네? 이 사이에 고장이 났을 때. 네네네. 네. 구급차는 항상 빨리 달려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라서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은 없어요. 그쵸, 사이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앰프라고 얘기를 하죠. 보조 사이렌. 보조 사이렌. 네. 보조 사이렌이고 여기 화면 나오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군요. 네. 지금 아까 그 뒤쪽에 있었던 카메라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운전석에서 보면 이런 시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환자를 정확히 볼 수 있게끔 딱 환자 쪽으로 되어 있네요. 네, 거의 환자 쪽으로 당신 딱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내도 한번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쪽에 경광등인 거가요. 경광등인데 스치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치바. 그러니까 이게 경광등을 밝기 한계가 있어요. 낮이라도 보면.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잘 켜지는 않는데 정말 위급하고 정말 빨리 가야 될 때 요걸 모든 걸 다 켜야 될 땐 다 켜시는. 좀 더 밝게 하기 밝게. 위해서. 밝게. 사진을 보시면 돼요. 또. 저런 거는 약간 경호차에서 좀 많이 봤어요. 네, 실내에 맞죠. 있는 거는. 그죠. 경호차는 보면 뭐 빨간색, 파란색이 되죠. 무조건 초록색. 무조건 초록색. 경광등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아, 요런 뭐, 아이고. 요런 것들 뭔가 또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자기 이제 이렇게 증이에요, 증. 아, 증. 아, 네. 어디에서. 병원 들어갈 때, 제일 객지 병원으로 갈 때 이렇게 옷 사보고 있을 때 있으니까 병원을 면차 차고 가면 구급대원이구나. 가서 문도 열어주고. 아, 그럼 옷을 뭐 다른 옷을 입고 옷은 유니폼이 회사마다 다 틀리는 유니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유니폼이 네, 있는데 또 안 입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그렇게 면차를 차고 이제 인제나 구급차를 업이 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는 또 보시면 동국대 경주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회사에서 네. 그 차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국만 때문에 됩니다. 아 근데 차만 산다고 해서 어디 소속이 안 되면 일은 또 못 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소속이 다 되고 나서 차를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네. 아 그렇군요. 아, 저 대표님 오늘 또 실내에 좀 특이한 것도 많이 봤고요.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짜져 있어서 수납 공간이 있고, 예, 네. 네, 이렇게 네. 앞쪽에 이렇게 기아가 있고, 네. 이쪽에 이제 센터 터널이 있고. 이렇게 무슨... 이게 TRS라 무전기. 아, TRS 알죠. 예. 이런 거는 이제 같은 업종 일하시는 분들에서 연락하거나 또 회사에서. 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하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또 일을 가야 되는지 좀 그리고 왔는지 너무 위급한 데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하듯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TRS를 항상 이렇게 근데 아침에요. 차가 막히거나 했을 때 네네. 무슨 교통정보 내비나 이런 거 모르는 지역에 혹시 가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뭐 대표님만의 좀 빨리 가는 방법 아니면은 뭔가 길에 뭐 지름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가나요? 물론 내비보다 지름길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본 길은 요거보다 이게 더 빠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암만 내비를 따라간다 그렇게 모르는 데는 제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최대한 노력해서 네, 가는 거예요. 그냥 느낌. 뭐 내비 키고 이럴 정신 없잖아요. 없죠. 근데 같은 데는 이제 알죠. 아, 예, 예. 그런데 또 생은 병원에 오치에 맡아 버리니까. 그렇죠. 아, 요거는 뭔가요? 마지막에? 요거는 온도. 아, 온도 차량의 온도 볼트.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 전압으로 해서 인버터가 다 충전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주시를 해요. 배터리를 갖다가 항상 주시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앞좌석에도요, 이렇게 다 네. 돼서, 네. 이렇게 있고, 아, 그러니까 앞좌석, 뒷좌석에 보호자가 많을 때는 앞좌석에도 탈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네. 한다, 라는 거고. 운행 기록 장치라고. 아, 운행 기록 장치가 네. 저쪽에 이렇게 네. 있네요. 네. 이런 거 다 앉아. 트럭에선 다꿈에다라 그러면. 네, 네. 아, 그죠. 네. 저 운행 기록 장치는 뭐, 정확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거. 저희도 뭐 이렇게 구급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관에서 진짜 정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면 출동 기록지가 다 있습니다. 아 기록지도 네. 다 있네요. 간호사들 다 작성해야 되는 두 개 탕족이 아닙니다. 아이고야 복잡하네요. 이런 거 있으면 요거랑 다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아 운행 대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대표님 오늘도 진짜 네.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잠시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한번 우리 요거 소리 한번 경광등 이런 거 한번 살짝만 크니까 네 살짝만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거. 우와 소리 엄청 커. 이야 소리가 진짜 커. 와 소리가 진짜 크네요. 야 앞쪽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와 여러분들 이 소리가 났을 때는 다 피해 주셔야 돼요. 이 소리가 났을 때 다 피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야 소리가 엄청 큰데요 진짜. 네, 네. 근데 이 소리에도 안 피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가요? 젊은 세대분들이 스포츠 하나 이런 거 보면 아, 음악을 크게 틀다 보면 아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요 안에 그러니까 실내음 소리가 커서 저도 저때는 음악 듣는 거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제가 5조 사제 앰프를 틀고 소리를 더 크게 네, 크게 돼서 네, 근데 어떨 때는요 홍해 갈라지듯이 쫙 피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정말 감동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딱 연출이 됐을 때는 네. 홍해 갈라지듯이 차들이 쫙 해줬을 때는 어떠세요 그냥? 못합니다. 아직까지 살만 하고 나라 아직 대한민국 괜찮다? 네. 네. 형님 앰뷸런스 오면 피해 줍니까? 피해 주십니다. 아 그냥 트레일러 너무 큰 차면 쫙 뒤에 있으면 안 보일 때도 있잖아. 아니 그래도 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보면 다 이렇게 요렇게 불이 들어오고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낮이니까 보니까 이게 경광등이 불빛이 약해 보이는데 밤에는 엄청 많죠. 네, 밤에는 엄청 밝죠. 그래도 힘이 못 찾으시는 게 많아요. 여성 운전자라든가 옆에 분하고 대화를 하신다면 뒤에는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앞에 제가 스치마 한 번씩 이렇게 끝까지 안 비켜주시는 분 있었어요? 혹시? 네, 있어요. 진짜 끝까지? 네, 끝까지 비켜다가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와서 아 반대로 막으시는 네, 분은? 휴에서 딱 걸려서 내려갖고 차를 싹 내려서 문을 또 드립니다. 문 내려달라고 아까 보아자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면 이분 또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가는 거라 네, 그런 부분도 몇 번 있습니다. 아 그분은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인하기 위해서. 아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야, 형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환자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생각이 없는 거지. 아, 자기 가족이 여기 타 있다고 생각해도 그럴까? 진짜. 아, 정말. 얌체 같이 했던 차들도 막 가끔씩 뭐 올라오는 그런 내용. 뉴스에서 가끔 있는데, 그거 서울에서나 뭐 가끔 이제 연예인들 타고 하는 거. 그래서 못 믿는 거지. 그거 때문에 제가 피해 정말 많이 봤어요. 노름 때문에. 네, 정말로. 그때 그렇게 해서 환자 확인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환자를 거. 보고. 예, 예. 아, 있구나. 라고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도망.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이 없는 거지, 진짜. 아. 틀었네. 다음에 안쪽에 하나만 싹 찍어서.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미터기가 있죠,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있고, 여기 뒤쪽에 모니터. 이렇게. 쫙, 이렇게. 문을 안 붙을걸? 아, 이쪽에 열면은 안 붙어. 아, 인버터가 아, 이렇게. 여기가 다 이렇게 작동한 스위치가 있고. 아. 이게 안에 높게 붙는 밴데 스위치라고. 안에 220V가 있더라고. 인버터가 있네. 아. 요거는 사용을 못 하고. 그러네요. 요쪽 문은 사용을 못 하고 그냥 요거 장비 볼 때만. 아. 최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버터. 여기서 장비에서 안에 다 기계를 쓸 수 있게 만들어놨는 거. 1500W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난 노트북만 쓰는데 3500W 쓰는데. 형님 차에? 요렇게 돼 있고, 여기 형님 가보시면은요, 여기 이 배드가, 내가 봤을 때 형님만 붙이는 이 배드가 좀 작지 않, 좀 배드가 작지 않을까요, 형님? 딱 맞아요, 딱. 에? 아, 형님은 여기 누우면 되게 좁지 않을까? 좁지 않을까? 아, 이게 고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딱 돼갖고 딱 하더라. 아까 한번 내렸다 올렸는데 이게 신기하더라고. 어? 아, 이거 좀 형님은 여기 꽉 끼겠는데 여기? 끼지. 그죠? 꽉 낄 것 같아. 어떻게든 누워는 있을 거야. 누워는 있어. 한 대는 끝났고요. 네. 지금 정말 진짜 야, 저 몇 년이십니까? 96년식입니다. 96년. 네. 야. 96년이면은 제가 군대 96군번이거든요? 그럼 제가. 예. 네, 아니요, 저 나이 맞게 가는데. 재수하고 군대에 있다가. 내가 96군. 아, 그래요? 저 96군번이에요. 96 다시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지금으로서 그러면 저 차가 지금 연식이 몇 년 된 거는가요? 23년? 23년? 예. 네. 대표님, 저 티코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올드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옛날에 프라이드도. 아, 프라이드. 3도. 예. 네. 그걸 타다가도 있었고, 이런 클래식카를 한 개 갖고 싶어서, 차들이 좀 메모리 조금 있는데, 차들이 상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삭는다 그러죠. 네, 좀. 그렇죠. 말철파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일단 고르다가 이런 거 가보면. 아, 이 녀석 얼마에 갖고 오셨나요, 혹시? 비밀입니다. 아, 비밀입니다. 네, 아, 네. 지금 이 차량 CC가 어떻게 되죠? 티코 CC, 제가 차는 좋아하는데, 네. CC 이런 거 대해서는. 아, 네네. 800cc인가, 뭐, 그 정도 되죠. 800cc? 알고 있습니다. 아, 티코. 아시안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대학교 때 친구가 차를 사는데 티코를 샀어. 그런데 그 차에 다섯 명이 타고 강원도를 갔네? 더 웃긴 거는 그 안에 텐트 매법을 다 실어갖고, 티코에 다섯 명이 타서. 가능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탔겠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 때 서로 버스 타고 가겠다고. 야, 여러분들, 티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죠. 네, 그렇죠. 네. 국민차. 국민차. 네. 작은 차 큰 기쁨. 네. 티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야, 정말 순정 그대로 갖고 계셨네요. 네, 순정은 아니고 이게 도색을 앞등에 타시는 분이 부분 도색을 하셨을 때. 부분 도색을. 차 노후가 도색. 네. 노후된. 네? 범퍼를 도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한번 싹 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원래 가면 범퍼도 요런 이미지인데. 아, 범퍼가 원래 검은색으로. 네, 무광 플라스틱인데. 네. 미도끼로는 그분이 요 부분, 요 부분 남가놓고 도색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해버렸네요. 네, 아, 네. 제가 딱 느낌이요. 티코에서도 급이 있었어요. 네네. 요거는 약간 비트. 네, 각티코. 네. 네. 티코 중에서도 그 조금 약간 사양 낮은. 그쵸. 네. 최고 사양 낮은 티코. 슈퍼티코. 슈퍼티코. 제가 봐. 제 친구가 그거였어. 슈퍼티코. 네. 슈퍼티코 뒤에 스포일러 달려있어. 스포일러 달려있어. 스포일러 달려있어. 그리고 뒤에 윈도 브레시도 있어. 저는 다 그런 거보다 이렇게
월드 완전 옛날 완전 딱 베이직. 야, 각그랜저처럼. 그래, 이거 약간 각그랜저 느낌 난다. 요 창문이. 그렇죠. 앞 창문이 각그랜저 느낌이 나네요 지금. 야, 이 차량 지금 전혀 문제 없나요? 없습니다. 달리는데 네, 전혀. 솔직히 막 160까지 나갑니다. 160까지요? 이야, 우리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까지. 야, 번호판도 마저 가운데가 아니야. 이쪽 옆에 와 있었어. 진짜 깨끗하다. 야, 헤드라이트도. 차들은 다 플라스틱인데, 잠깐만, 이거 유리. 유리죠, 유리. 야, 지금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작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야, 티코 로고 요 스티커를 아직도 갖고 있네. 이거를. 구한? 아무래도 봤을 때. 아, 요거 힘든데, 요거. 네, 그렇죠.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살짝 세월의 흔적이 좀 있고요. 보석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없죠. 예. 네. 아, 대표님, 이 차 에어컨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아, 에어컨 있어요? 원래 순정? 네, 순정 에어컨인데, 에어컨을 틀게 되면 많이 딸립니다. 힘이 좀 딸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야, 여기 보시면은, 어우, 워셔액 노즐도 이렇게 있어서 양쪽으로 와이퍼 있고. 제가 업무용으로. 청소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거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이 또, 또 사업하는 게 하나 더 있으시니까 네, 그것도 한번 홍보하는. 아, 네. 네. 제가 또 경주에서 입주, 이사, 청소, 모든 청소를 총괄하고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 또 전화 한번 남겨드려주세요. 네, 입주, 청소. 네. 어떤 분들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입주, 이사, 청소의 모든 걸 저한테 문의주시면 됩니다. 아, 청소의 모든 거? 네. 아, 청소하시랴, 앰뷸런스 운전하시랴, 티코 관리하시랴, 앰뷸런스 관리하시랴, 병원도 들어가셨다가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장가 안 갔답니다. 이 차가 정말 얼마나 작은지 감이 안 오시죠? 형님 한번 가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제 했었거든요. 그냥 탔는데 운전대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땅에 가. 아, 정말? 진짜요. 아, 창문 열고서? 아니, 차를 차 문을 열고 이러면 땅에 간다니까. 아, 창문, 아, 차 문을 열고? 차 문을 열고. 어. 완전 이렇게 숙여야 갔는데.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돼 있네요. 그럼 타볼까요? 티코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아, 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것 같아요. 아. 한번 타보십시오, 뒤쪽으로. 아, 실내, 와. 야, 실내가 또 진짜 예술이네요. 스틱이에요, 스틱. 아.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시더라고, 젊은 친구들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 옛날에 이거 정말 자동문인 것처럼 이렇게 올린 거. 이니셜 D 보면 나올 거. 야, 이니셜 D에 나오죠, 이니셜 D에. 아. 한번 타보십시오. 아, 제가 앞쪽으로 조금 당겨드릴게요. 아, 네, 뒤에 좀. 아, 이거 넓습니다. 의외로 넓은데? 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죠?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어우. 모닝보다 넓다니까, 앞뒤가. 야, 되게 넓다.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우리 한 번? 이야. 이게 또 노파워입니다, 노파워. 노파워. 와, 핸들도 진짜 얇어. 야! 와! 어떠세요? 네. 아, 이거 잘 간다! 토크가 느껴지는데? 야, 토크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진짜? 야! 우와, 무섭게 달려요, 지금! 야! 그리고 또 4단까지 4단이죠, 4단. 저희는 5단. 5단? 어, 이거 어떻게 5단이에요? 그 중에는 더 좀 높은가? 아. 야! 이게 오디오도 혹시 나오나요? 아, 테이프, 여러분, 야, 이거 테이프 들어가는 거. 라디오는 나오는데, 족밭이라 아, 야, 이것도 되고, 여기 공조장치가 이쪽에 네. 이렇게 있고, 야, 이 차를 오늘 만나요. 여기 잿더리도 있어요. 아, 이렇게 있고. 야, 이렇게 보면 진짜 세월의 흔적이.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나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네네네. 눈에 바람, 제가 비치고. 그러네요. 차가 낮으니까. 아. 그런 밤에는 그런 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야, 그게, 글로벌 박스도 네비. 있고요. 어디 서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티코. 야. 야, 옛날 차량들은 특징이 여기 이렇게 선반이 있었어. 옛날 그렇죠, 차량들은요. 그죠? 구형 각그랜저도 그렇고. 지금 속도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오, 코너 완전 이니셜 D 느낌 나 지금. 오. 코너가 조금 약한 게 약하더라고요. 약간. 야. 아, 겉
뜨는데 아무 문제 없네요, 차에, 네. 지금. 네. 야, 이거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름값 연비는 어떻습니까? 연비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네. 마산까지 거리가 100km 나오는데 네, 네. 제가 좀 차를 좀 많이 팔린 편이라서 네, 네. 3만 넣고 왔다 갔다 했는데 길이 많이 있었어요. 3만 원 넣고 마산까지 네,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이 네, 있다? 근데 좀 많이 밟았어요. 차도 테스트 해보라고. 아, 얼마까지 나가고. 근데 이 차가 보니까? 아, 160까지 나가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 지금 100km예요? 어때요? 옛날 생각나요. 옛날 생각나죠? 야, 추억에 완전 응답하라 1994인데요, 이거. 1988인데요? 96년 버전. 네, 96년. 내가 첫 차가 94년도에 샀는데. 와, 이거 잘 간다. 진짜 잘 간다. 와. 아, 혹시 연애하시거나 여자친구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차를 혹시 끌고 나가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그때는 차는 없었어요. 이 차가 없었어요. 아, 이 차가 없었어요. 네. 네. 아. 야, 이걸 딱 끌고 나가면 여자분들이 혹시 아실까? 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알죠. 시내나 이런 거 티코다 하고 계속 찾아보시고 그런 거 보시죠. 네. 지나가다가도 네. 보시고 네. 하시죠. 네. 아니, 이 차를 지금까지 관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계속 갖고 계실 거죠? 네, 있어야죠. 아, 가보신 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진 않겠지만. 네. 아니, 부품이나 이런 거 수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요? 부품 수급 이런 거는 동호회에서나, 하고, 이렇게 수입, 외국에는 그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외국에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아, 동남아 쪽에 이런 차 많지. 아. 혹시 경주에도 이것도 이렇게 타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한 분.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네,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저희 근데 지금 어디 가나요?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고 와서 조금 높아올라서 조금 충격을 좀 약할 것 같고 이게. 야, 아,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 형님. 응. 오, 아,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이게 일본에 무슨 차를 그대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아, 이게요? 오. 어, 깜빡이. 야, 깜빡이 소리도 그대로예요. 크락션도 되나요? 아, 되네요, 되네요. 크락션도. 아, 모든 기능 다 됩니다, 지금. 이쪽이 와이퍼, 저쪽이 깜빡이. 야, 지금. 야, 지금 모든 게 다 돼. 이 차 안 되는 게 없네. 다 되네. 야.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시계가 붙어서 좀 높은 버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아, 이걸 타고 남자 다섯 명에서 동해를 갔으니 참나. 야. 좁았던 거 기억나요. 여름이어갖고요. 에어컨 키면 차가 또 안 나가고 그럴 때도 강원도 영 넘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에코로 되는 ECU 버튼이 있습니다. 네. 네. 요걸, 에코? 네. 오, 에코 버튼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네. 에코 버튼이 있고. 아. 야. 옛날 생각났다. 진짜 옛날 생각났다. 아. 간다. 지금 100km, 110km까지도 그냥 쭉 가네. 야, 그럼 의외로 품절음이 형님 강하지가 않은 품절음이 의외로 차고. 오, 되게 품절음이 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품절음이 심하지가 않아. 엔진음이 더 큰데요? 엔진음이 더 커 품절음보다. 어. 야. 지금 이 차에 저는 문제 없죠? 없습니다. 오. 뒤에서 소리 많이 나는데 안 나네. 그러니까 의외로 품절음이 없는데 지금 이 차가 나도 깜짝 놀랐네. 의외로 품절음이 없어. 아. 이 차보다 프라이드 3도어가 더 먼저인가요? 네, 늦시기에 늦시기에 네, 프라이드 네. 3도어가 제가 아. 프라이드 3도어를 갖고 있었는데 친구를 빌려줬는데 사고 나는 바람에 폐차식이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갖고 네, 있었죠. 네. 제가 또 가지고 올라간 차가 있는데 다크렌저. 그랜저 네, 가보려고 지금 알아보세요. 아, 대표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모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으는 것보다 이제 이게 옛날 걸 좀 좋아해서 제도 좀 대도 대조도 청소업도 하고 구급차업도 하고 있지만 선수집으로 포장마차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어디 사니까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경주 쪽에 경곡
경부 쪽에 보면 봉이 한선달이라고. 봉이 한선달? 네. 아. 그것도 가면 옛날 구리기로 소주만 구매놨습니다. 아, 쓰리잡이세요? 쓰리잡? 네. 와, 정말 부지런하시네. 우리 경주? 그래도 제일 부러운 건 뭔지 알아요? 네. 잠은 집에서 주무시잖아. 아, 그쵸.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데요. 이분의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대표님은요. 주무시다가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주무시다가 나와요. 그런 건 있지. 네, 앰뷸런스. 집에서 자는 것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자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또 나와야 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보통 로컬이 잤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데,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있는 데서 자다 보면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늘 설잠 주무시네? 네, 그렇죠. 거의 제가 쉬는 오프 날 외에는 거의 뭐 설잠 잔다고 봅니다. 아, 오픈 날은 또 따로 있으세요? 네, 제가 쉬고 싶을 때. 아, 그거는? 안 잡고 내가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이때 쉬어야겠다.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오늘 티코를 타볼 줄이야. 야, 진짜 이거는 진짜. 티코도 타보시고 앰뷸런스도 살짝 보셨는데. 아, 앰뷸런스 보니까 야, 아까 촬영하고 있을 때 내가 뒤에서 살짝 보고 있었거든. 보고 있었으니까 각종 장비들이 산소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차가 있다. 네. 아, 이 좁은 데다 또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신기했고. 네. 티코도 참 잘 가네, 차가. 네. 아, 저도 티코가 마지막에 한번 타고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토크가 살아있네. 네, 토크가 살아있고 약간 파워핸들이 아니어서 조금 힘들게 돌리셨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카리TV는 신경주에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앰뷸런스와 티코도 한번 만나보고 또 우리 영석이 형님 또 부산에도 또 급하게 또 달려오셔서 같이 또 하려고 했는데 살짝 차가 막혀서 늦게 오셨고. 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 또 카링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앰뷸런스 소개를 시켜드리고 티코 소개시켜드리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카링TV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대표님 경주에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뵈면 많이 또 아는 척도 해주시고 앰뷸런스 위급할 때 뭐 연락드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연락드리신다면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또 연락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카링TV 정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점프앤고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점프할 때. 네네. 네, 수용차도 되고, 트럭도 되고, 다 되는 24V까지. 그래서, 위급할 때, 출동 안 부르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선으로 그냥 바로 연결하셔서 하시면 돼요. 점프앤고에서 이렇게 또 협찬을 주셔갖고, 또 대표님에게 또 선물 하나 또 전달 드리고 갑니다. 네, 점프앤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점프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내 타이어 가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럴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카링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6만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과 제휴해서요 내 차의 수리비용을 견적내줍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렇다면 카링 앱을 믿고 함께 하시죠.